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뉴스아입니다. 앞서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제9회 부산 불꽃축제가 잠시 전부터 부산 광안리 일대에서 화려하게 시작됐습니다. 오늘 불꽃축제는 모두 8만여 발을 쏘아 올리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부산 광안리의 밤바다와 하늘을 화려하게 수놓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불꽃축제 소식을 길재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제9회 부산 불꽃축제를 보기 위해 일찍부터 관람객들이 몰렸습니다. 올해 부산 불꽃축제는 부산 직할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50년의 사랑 부산이라는 주제로 펼쳐집니다. 오니까 사람들 되게 많은 것 같고 밤에 여기서 같이 불꽃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올해로 9회째를 맞는 부산 불꽃축제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져 150만 명의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름 400m의 초대형 불꽃이 밤바다를 훤히 밝히고 국내 처음으로 이과수 불꽃이 화려함을 더합니다. 길이 1km의 나이아가라 불꽃 폭포수와 7마리의 불세쇼 등 모두 8만여 발의 불꽃이 가을밤 하늘과 바다를 화려하게 수놓게 됩니다. 초대형 불꽃이 작년보다 훨씬 많아져서 더욱더 화려하고 장엄한 불꽃이 연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불꽃축제를 앞두고 이른바 명당 자리는 오늘 오전부터 인파가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10시부터 한 10시간 정도 기다려서 보는 건데 오늘이 최대로 불꽃 크게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기대가 많이 되고 있어요. 한꺼번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되면서 경찰과 공무원들은 일찌감치 사고 방지에 나섰습니다. 또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도시철도는 증편 운행되며 막차 시간도 25분 연장됩니다. KNN에서는 이 시각 현재 DMB와 라디오를 통해 불꽃축제를 생중계하고 있으며 잠시 뒤에는 TV로도 생중계됩니다. KNN 길재서입니다.